뭔가 올해 언니가 마음의 변화를 가지겠대. 어떤 뭐 해, 지금 언니 하는 일이? 지금은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데 오늘 이번 연도에 뭔가 하려고 하거든요. 뭘 하려고 그래요? 뭐 조그만한 그냥 제뭐 빨래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전에는 뭐 했어요? 제가 그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가지고 1차 합격하고 언니 2차. 공인중개사 못해. 아, 그래요? 언니가 생각보다 융통성이 없어. 그전에는 학원 강사를 했었고. 원래는 기생사주예요, 솔직히 말해서. 기생사주라서 술집에서 술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능이나 예술 쪽에 전공을 했었어야 됐고, 디자인이나 미술 쪽으로 풀렸거나 외국에 타국에 풀렸어야 돼, 언니가. 그리고 시집을 늦게 가야 되는 사주예요. 일찍이 시집 가면 실패하고 돌아오고, 언니가 시집 늦게 가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니를 되게 화려하게 볼수 있으나 사주 팔자는 화려해요. 성격은 고지식하거든. 성격은 고지식하고 보수적이라서 그냥 대한민국 토종 그 스타일이야. 남들이 봤을 때는 언니를 되게 개방적으로 보고 또 화려하게 보고 끼가 많다라고 보고 하는데, 언니는 사실상은 누가 돈 벌어다 주면 맨날 살림만 해도 돼. 네, 맞아. 나가는 것도 안 좋아하고, 누구 어울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사치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있을 거 있고 없을 거 없어도 없는 대로 살고 그냥 그런 여자야. 근데 남들이 보는 언니와 속이 많이 다른. 그래서 억울한 누명이나 네, 오해를 맞아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살면서 마음에 상처가 많고 되게 강하게 보는데, 언니는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독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 다 깎아달라 그러면 다 깎아주고, 퍼달라 그러면 다 퍼주게 생겼어, 언니. 원래는 전문직을 하셨었어야지 됐을 것 같고. 그림 못 그렸어, 언니 어렸을 때? 그림 못 그려. 언니 노래는 잘했어요.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걸 전공했거나, 뭐 이런 화장품 관련된 그런 일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해서 교수, 선생 이런 직업을 가졌었어야 돼요. 전 남편이 교수였고. 전 남편도 좀 앞뒤가 깍깍 맥힌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말이 안 통하고 집밖에 모르고 공부만 많이 해서 좀 일반적인 사고방식이 있었던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래도 얘네들 둘을 언니가 지극정성으로 키워냈다 하신다. 맞아요. 많이 외롭고 힘들었고 했는데, 얘네들 때문에 그래도 늘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본인이 살았던 것 같아요. 물을 건너가서 살아라. 제주도라도 좋으니까. 빨래방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거 그냥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하세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빨래방은 그냥 빨래방대로 하고 두고 본인이 다른 걸 배우세요. 부동산 쪽은 하지 말고요. 부동산 쪽은 늦었어. 부동산 쪽은 늦었고, 장사해 그냥. 장사요? 어떤 종류 뭐 상관없이 그냥. 먹는 장사도 좋고, 뭐 카페도 좋고, 디저트 카페. 사람 뭐 이렇게 좀 되도록이면 상대 안 하는. 부동산은 사람 상대만 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근데 제가 공부한 게 있어서 좀 아깝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언니 부동산 하면 안 돼. 그걸로 밥 먹고 못 살아. 부동산에 본인이 투자를 하세요.
투자. 그건 괜찮은데 부동산 사업을 하지는 마세요. 말년이 좋겠는데? 아 그래요? 혹시 뭐 재혼하게 그러진 않아? 재혼도 하겠는데? 아 진짜요? 좋은 사람 만나겠는데? 아 언제쯤 만나? 원래 그렇게 기다리면 더 안 나타나니까. 근데 좀 즐기고 살아라 언니. 어 즐기고 사는 편이요. 지금 우리 큰딸이 작년에 좀 좋은 데 취직을 했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그래서 뭐 둘째는 뭐 공부 머리는 아니지만 그냥 쾌활하고 그냥 지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그래도 뭐 살고 있고 해서 지금은 그래도 애기들이 좀 그래도 낫긴 한데 이제 큰딸은 언니 그 애기 유산했어? 한 번. 하나? 네. 그게 아들인데. 아 그래요? 응. 둘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겠네. 그래서 큰 애가 지금 뭐 남자... 언니 3, 4년 안쪽으로 좋은 사람 생겨. 그러면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말년이 불행하거나 외롭지 네. 않아요. 큰 애는 걱정이 없고요. 네. 작은 애는 갇혀 있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누구 고집도 세, 둘 다. 근데 맞아. 작은 애가 고집이 더 세. 작은 애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래서 누구한테 지고 못 살아요. 네. 공부 빼고는. 네. 얘도 끼가 많은 사주예요. 그래서 예술, 예능 뭐 이런 쪽 전공을 했었어야 됐고 근데 얘도 외국에 타국에 네. 좀 운이 있어서 지가 스스로 외국을 나가서 뭘 해보겠다라거나 외국을 나가고 싶어 하거나 이러면 보내세요. 어차피 누구말 안 듣는 고집이에요. 근데 욕심이 많아서 네. 뭐 공부는 그렇게 이어가지 못했지만 네. 다른 방변으로 지가 재주를 배우거나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거나 이런 쪽으로는 욕심이 있어서 괜찮아요. 결혼을 일찍 하면 둘 다 실패 수가 있어서 큰애도 시집을 늦게 가야 되는 사주고요. 큰애는 지가 똑똑한 대신에 네. 남자를 너무 똑똑한 사람을 만나면 언니처럼 불행해지니까 그냥 적당히 착하고 성실한 사람을 만나서 시집을 보내세요. 쟤는 전공이 뭐야? 큰애는 원래는 그 대한 그 뭐야? 그 스튜어디스 그 과를 나왔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또 영어도 잘하고 학원 영어 학원 강사로 있다가 작년에 대기업에 취직을 그래도 예, 잘 봐서 취직해서 정규직으로 지금 예, 했거든요. 그래서 예, 다니고 있어요. 얘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근데 큰애도 언니 닮아서 되게 고지식하겠네요. 맞아. 완전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야 되고 또 바른 말을 잘해요. 바른 소리, 입 바른 소리. FM이야. 조금 더 여기서 지 어떤 교과서적이거든요. 되게.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꼴을 좀 못 보기도 하고 뭐 지가 나름대로 잘 뭐 재물도 있고 애들은 괜찮아요. 근데 작은 애가 네. 한 번씩 엉뚱한 짓을 하거나 네. 그럴 수가 있어요. 맞아요. 잘 가다가 한 번씩 엉뚱한 짓을 하거나 금전을 까먹거나 뭐 이런 운도 좀 있어요. 둘째는 그냥 벌어서 그냥 다 써라 이렇게 그냥 하고 있거든요. 걔한테 뭐 걔는 그냥 뭐 즐기라 이렇게 얘는 언니 하지. 손이 커. 맞아요. 그래서 지 사고 싶은 거 다 사야 되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겨야 돼요. 어차피 언니가 말해서 듣지도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둬. 네네. 둘 다 개성이 강해. 네. 큰애랑 작은애. 큰애는 좀 아들 같고요. 네. 작은애는 천상 딸 같고 그냥 딸 같은데 얘도 또 성격은 대범해요. 네네. 성격은 대범해.
근데 뭐큰 걱정은 없겠는데? 지금 사귀는 애랑 뭐 이렇게 지금 뭐 인연을 계속 가거나 이건 누가? 아니죠? 큰 딸이 큰 지금 딸은 좀뭐 오래 갈수 있어. 이런 사람을 함부로 안 사겨. 네,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인연을 좀 한번 맺으면 쉽게 안 헤어져. 예. 큰 작은 애는 자꾸 사람이 바뀔 수 있고. 맞아. 많이 바뀌어. 앞으로도 계속 바뀌어요. 아. 그럼 뭐 그러면 얘는 잘 되면 기생이고, 잘 되면 연예인이고, 나쁘게 되면 화류계야. 그런 기생사주를 지녔어요. 그래서 원래는 화려한 직업을, 그러니까 자꾸 화려하게 살려고 하잖아, 지가. 근데 화류계 쪽으로 갈 그거는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사람은 자꾸 바뀌겠어요.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제가 막내라서 엄마가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아빠는 돌아가셨고, 엄마가 좀막 아프시다고 자꾸 하니까, 연세 어떻게 되시는데요? 그러니까 39년생으로 되어 계시는데, 38년생이세요. 아프게 생겼네, 언니. 86인데 안 아프면. 혹시나 뭐, 돌아가시진 않아요. 아, 좀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뭐 멀리 살고 계시지만 뭐 그런 남자들이 언니를 만나면 땡잡을 것 같은데, 그죠? 그죠. 저도 그럴 것 같거든요. 남자들이 언니를 만나, 언니 같은 여자를 만나면 땡잡는 저 건데. 진짜 야물고 정말 좀 진짜 막 언니는 이렇게 남자한테 너무 예 헌신적이라서, 맞아요. 그래서 남자한테 상처받는 거야. 다음에 만날 때는 조금 덜 잘해줘. 아, 좀 남자고 좋은 여자고 너무 사람은 잘해주면, 예. 그 잘해주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받는 사람은 받기만 하고 주는 사람은 주기만 하는 거야. 선생님 너무 예뻐하셔가지고 제가 말이 잘 왜 언니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봐요. 언니가 더 예뻐요. 그럼 뭐, 한 3, 4년에 만약 인연이 나타나면, 뭐, 제가 뭐 재혼을 하거나, 그냥 미래를 같이 하거나,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상한, 뭐,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아니겠죠. 두 번째 결혼하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원래,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상관은 언제 하세요? 가을께 어 갔으면 좋겠는데. 아 가을요? 원래 만기는 봄이거든요. 4월 말이거든요. 만기 때 가야지 뭐. 그래도 상관은 이사 못하는 회원은 아니에요. 아 감사합니다. 예 다른 거이 막내가 네 올해 조금 남자 예. 때문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지금 사귀는 애랑 조금 얘가 되게 빨리빨리 헤어지는데 사귀는 애가 좀 오래 가고 그 애도 저한테 막 너무 머뭇머뭇 막내가 이러면서 와요. 삼재가 예. 내년에 나갈 때 올해가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인간하고 자꾸 충돌을 아, 네. 하거나 다투고 싸우고 신경질 나고 아. 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제가 뭐 해줘야 이게 되겠네, 좀 그러면. 삼재를 풀어줘. 그럼 안 여기. 풀었어요, 삼재를? 네, 그런 건. 얘만 삼재거든요. 다른 사람 다 괜찮아요. 근데 예. 작은 애가 구설, 시비. 근데 얘는 한번 신경질 나면 좀잘 가라앉지가 않아요. 아, 네. 이게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게 들어와. 그것만 좀. 그리고 제가 좀 힘들 때좀 돈을 여기저기 좀 많이 이렇게 못 받거나 한게좀 있거든. 아직 남아있는 게좀 있는데, 겨우겨우 받은 것도 이제 있고, 안 받은 게좀 있는데, 그거는 더 이상 못 받겠죠. 그쵸.
그냥 마음 편하게 포기하고 사는 게 나을까요? 일부를 받았어요? 네, 정말. 진짜. 그냥 언니가 끈질기게 받으려면 좀 더 받을 수 있어. 근데 다는 못 받아. 네, 다 못 받고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있는데,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도 있지만, 너무 괘씸해서. 그래도 90%는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막 징글징글하게 볶아먹어, 언니. 원래 돈 받을 때 그렇게 해야 돼. 너무 쿨하면 돈 못 받아, 언니. 앞으로 금전관계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